양화대교, 여수 밤바다와 같은 지역 이름이 들어간 노래가 유행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죠. 지역 청년 음악가들이 청주를 주제로 히트송 만들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지역 상점과 농촌 등과 연계한 자신들의 음악과 지역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시원한 맥주와 밤을 즐기는 뮤직비디오의 배경은 청주의 한 맥주집입니다. 일상에 지친 청년들을 위로하는 가사는 청년층이 단골인 가게 이야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좀 이전부터 계속 추구했었던 그런 뭐 이 맥주를 마시면은 그날 하루의 휴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들이 잘 담겨진 것 같습니다. 밝은 분위기의 노래와 평화로운 농촌의 일상이 어우러집니다. 청주 문이면 마동리를 알리고 있는 농민 유튜버 안재은 씨는 청년 음악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도 예술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농촌도 역시나 음원으로 나오면서 이제 마동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농촌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힙합부터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청주의 카페와 상점, 농촌 등 지역이 가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 청년 음악가들이 만든 로컬 송으로 뮤직비디오 제작과 음원 발매까지 직접 진행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다양한 장소들도 사람들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아, 저기도 저런 장소가 있구나. 그렇게 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하게 됐고요. 청주를 주제로 한 히트송을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한 로컬송 프로젝트. 청주가 가진 콘텐츠로도 양질의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역에서 나온 음악으로도 차트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지역과 청년 예술가들의 음악까지 알리는 로컬송 프로젝트 라이브 공연은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년 음악가들의 도전이 청주를 대표하는 히트송 탄생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